네, 보신 대로 수능 영어를 A형으로 갈아타는 수험생이 늘어날수록 B형에 남는 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당장 다음 달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하는데 등급 제한이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위권이라 해도 적어도 두 군데는 안정 지원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모의평가 성적이 3등급 안에 드는 수험생들은 실제 수능까지 영어 B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계열 상관없이 영어 B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력이 좋아도 높은 등급을 자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위권 수험생들이 A형으로 갈아탈수록 B형 응시생의 등급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년의 점수 분포를 토대로 가능성을 예측해봤습니다. 수험생의 30%가 A형으로 빠져나간다고 가정하면 B형에서는 1등급을 받던 학생의 33%, 2등급 수험생은 절반 가까이가 한 등급 이상 떨어집니다. 지금은 20%지만 30%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실제로 영어 B형에서 모의고사 때 1등을 받던 학생들도 2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다음 달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서 최저 등급 기준부터가 고민거리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예년보다 한두 등급 완화하기는 했지만 A형 응시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시 지원 횟수도 6번으로 제한돼 있어 한층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위권이라도 두 군데 이상 안정 지원하라고 강조합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은 판세를 종잡을 수 없고 모집 인원도 역대 최저 수준인 3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위권의 대학들이 한 70에서 78%, 심지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83%를 선발하죠. 그래서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굉장히 큽니다.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수능이 조금 약해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7등급 이하 중하위권이라면 선택형 수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고 수시 모집에서 적성고사를 공략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교사들은 조언합니다. EBS 뉴스 이동윤입니다.